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을 할지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중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래도 코스피가 3,08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시장은 조금씩 보수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재보다도 악재가 좀 더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 파월 의장이 이 테이퍼링, 이 자산 매입 축소의 기준까지는 아직은 멀었다. 이런 온건한 발언, 이 통화 정책을 시사를 했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어야 되는데 전일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좀 관망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이 코멘트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에서 공급 압박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바로 5%가 넘는 큰 하락을 보여줬고요.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도 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시장이 좋았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반응을 하고 이 악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면서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또 본다라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소폭 줄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계속적으로 좀 많은 이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미국 시장보다도 뭐 좀 더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완화가 된 부분들은 있지만 이 거래 대금이 늘질 못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좋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까지 좀 실리면서 이 좋아진 수급의 이 양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거래의 대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지 본격적인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정도 약 1,500명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시장이 더 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지금보다 조금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이 2,000명대로 좀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 다시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적으로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할 때까지는 지금 뭐 11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데요. 지금 20조 원 정도로는 평균적으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점차적으로 줄어들던 이제 1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까지는 시장에 많은 관망세들 그리고 이럴 때는 매도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하고 소비주를 사기에도 좀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 많이 올랐었던 실적이 좋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오른 종목 사기에는 또 언제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올랐고 좀 호재가 있는 섹터들 중에 좀 관심을 갖자면은 2차전지 관련 장비와 소재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대기업 3사들 투자 계속 늘리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장비와 소재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